안녕하세요, 의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8월 그때부터 HR과 함께 하게 됐고, 네, 그 전에 타업체에서 한두달반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송정 모바일 캠프에는 네. 저희 HR 기사님이 총몇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저희 HR 기사님들이 총 5분 입찰을 하고 계시고, 타업체 분들이 한 3대 정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모바일 캠프잖아요. 네. 모바일 캠프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광주 e캠프도 경험을 하고, e캠프도 경험을 하고, 지금 모바일 캠프까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캠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캠프 같은 경우 요즘 뭐 퀵플렉스, 카플렉스, 푸친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입찰 때 대기하고 그 내부도 좀 정신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입찰하고, 본캠프보다 업무 시작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더라고요. 요즘 광주가 급지별 단가로 바뀌면서 네. 약간 단가 때문에 좀 뒤숭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특히나 이제 전에 대표님과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아랫지방 쪽 단가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급지별 단가로 바뀌는 것 자체부터가 뒤숭숭해졌는데, 수도권이나 그런 위쪽 지방에 비해서 전체적인 단가가 거의 최하 단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약간 뒤숭숭했지만, 파업차 같은 경우는 이탈자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좀 많이 뒤숭숭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저희는 평균 단가를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바쁘신 우리 대표님께서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결단도 좀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겠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차후에 어떤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 안에서 움직인다면 저희 팀원들은 다 수긍을 할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HR이 아니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HR로 옮기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저랑 아까 그 고석범님이랑 둘이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을 때 어디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체에서 그 캠프를 신규로 뚫어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캠프 상황이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한테 대뜸 이제 둘밖에 없는데 팀장을 하라고 한 다음에 아예 저희 캠프나 저희나 신경을 아예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역도 조정리 아니었고 랜덤으로 구역을 돌고, 나중에 고정 구역을 받았는데 그 구역조차도 푸친들도 기피하는 굉장히 좀안 좋은 구역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래도 버티고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캠프 쪽에서 좀 말이 자주 바뀌는 상황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업체에 좀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바로 나오는 반응이, 그럼 캠프에 내가 말을 해볼 테니까 안 되면 차를 빼시겠냐, 그 말부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 좀 하고 개선 좀 해달라, 이걸 요청한 거였는데, 바로 차를 뺏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아, 여기는 광주에 인원이 2명밖에 없기도 하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냥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분위기였죠. 회사 이름이 뭔가요? 제가 그에서 한세 달, 두달반 정도 고생하고, 그런 이제 상황들을 신 대표님과는 계속 서로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끔 채팅방에 상황을 올리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나가냐,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가냐.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약속과 다른, 구역도 약속과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업체에서 바로 차를 빼라는 말이 나와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신 대표님께서 그럼 함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또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고 저희 HR 오시면서도 있어요. 네. 뭔가를 이제 약속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120%, 150%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단 뭐
기본적인 단가나 사실 그런 부분은 그것도 당연히 잘 지켜지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신대표님을 특별하게 저에게 뭐 약속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관리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항상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항상 캠프에 찾아가고 거의 전국을 순회하다시피 하시면서 관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옮기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광주가 굉장히 멀잖아요. 이번에 내려오실 때도 힘드셨죠. 아, 그렇죠. 그렇죠. 신 대표님은 굉장히 자주 내려오세요. 자주 내려오셔서 캠프에 오셔가지고 CL분들 뿐만이 아니라 FA분들한테 가셔서 말씀도 하시고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잘 느껴졌어요. 아, 우리 대표님 저를 이렇게 항상 붙잡아주시고 또 잘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도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배송도 배송이지만 배송을 하시면서 팀원들 관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힘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이제 팀장 방에 보고할 게 너무 많고 수시로 보고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워낙 또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간소화시키고 또 본사 직원도 충당하셔서 팀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또 많이 분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송을 하면서 팀원 관리하는데 힘들지는 않았고요. 이 일을 알아보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오시고.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뭐 당연히 막막하고 힘든 일이고 상담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사람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플렉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체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한번 자가용으로 플렉스를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플렉스랑 퀵플렉스랑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안정성입니다. 저도 이제 그 퀵플렉스를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2년 정도 했는데 캠프 물량 상황에 따라서 배정이 됐는데도 취소가 되고 물량이 안정적으로 주지 않고 어느 날은 400개도 주고 어느 날은 50개밖에 안 주고, 제가 가장 심하게는 10개 미만으로 3개였나 7개였나? 그렇게 받았다고요? 네,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안 하겠다고. 아니 3개? 7개 들어왔다고요? 네, 7개 들어오더라고요. 팔당이 잘못 들어온 줄 알았는데 7개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특히 광주 쪽에서 구직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 플렉스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배송일이 맞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좀 연락 주십시오. 네, 지금 광주 1캠프에서 기사님들의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같이 하고 있던 그 친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배송에 대한 큰 욕심은 없어요. 어느 정도 워라밸을 챙기면서 적정 수량 배송하고 퇴근 빨리 하고 이런 걸 바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한 달 보통 400에서 500은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퀵플렉스 어떻게 괜찮은 직업이 맞나요? 저는 이제 택배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한 개수만큼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택배 중에서 퀵플렉스는 여러 가지 다른 택배에 대한 장점이 많거든요. 일반 택배에 비해서 이제 뭐 전화 스트레스나 혹은 뭐 물건 크기 스트레스 이런 것들 비교를 하면 퀵플렉스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사님께서는 그 배송을 하실 때 배우자분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배우자분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신가요? 어제 보니까 사이가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사이는 참 좋은데 배송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사람마다 본인의 스타일이 다 있는데, 적재부터 뭐 이동, 배송 모든 스타일이 다 있긴 마련인데, 두 명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스타일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싸우게 돼요. 근데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도 퀵플렉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결혼하셨냐, 배우자 뭐 하시냐, 같이 하면 괜찮겠다 항상 추천을 오히려 드리거든요. 싸우기도 싸우지만 같이 하면 뭐 사실 이제 고객과의 마찰이나 경비실과의 마찰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같이 옆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이 위안이 되고 재밌기도 재밌고 영화 내 말 좀 잘 듣고 이 정도 다시 할게요. 영아, 나도 잔소리 좀 들을 테니까 일 좀 열심히 하자. 영아 사랑해.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는데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서 아시죠, 형님? 편하게 사는 느낌이 너무 멋져. 가진 게 많아. 취해버렸다. 너무 연극적이었고. 나 이 멘트에 너무 취해버렸어. 감사합니다.